우리 몸의 이상신호 어지럼증. 어지럼증은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 원인이 다양하다.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들고 팔다리의 감각 저하나 마비 등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면 뇌질환을 의심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뇌종양이 발생하면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정신이 아득해지고 흉통 등이 동반되면 심장질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주요 심장질환은 심부전증과 심근경색증, 부정맥, 그 외에도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길 반복한다면 귀질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석증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돌릴 때 심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데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일어설 때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기립저혈압도 관리가 필요하다. 어지럼증의 다양한 원인과 증상,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어지럼증은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비교적 가볍게 넘어가기 쉬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합니다. 먼저 연세대의대 가정의학과 이덕철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어지럼증이 오면은 좀 피곤한가? 아니면 뭐 빈혈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저희가 얼마 전에 빈혈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만은 이 어지럼증의 원인이 빈혈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지럼증이 이렇게 가볍게 뭐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세상이 이렇게 빙빙 도는 것 같이 아주 심한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빈혈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원인들이 어지럼증을 일으킵니다. 그중에 그 원인을 꼭 감별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귀의 이상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뇌 문제로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교수님이 조금 전에 세 가지 중요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뇌에 문제가 있을 때가 제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특히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있으면 빨리 대처해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뇌경색, 뇌출혈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뇌졸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어지럼증의 특징은요. 우선은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서 혼자 걸을 수가 없고 자꾸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얼굴이라든지 팔, 다리가 감각이 좀 둔해지고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거나 말이 어눌해집니다. 그리고 두통이 있게 되고요.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즉시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뇌졸중에 의해서 이한 어지럼증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데요. 예. 뇌종양도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뇌종양의 경우는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통이 굉장히 심하고 구토를 많이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군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아까 그 귀에 문제가 있을 때도 어지럼증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귀는 이제 우리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어지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뇌질환이 있을 때도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전정기관하고 귀의 전정기관하고 뇌의 기능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전정기관은 우리 머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면 뇌라고 하는 거는 그 신체에서부터 오는 신호들을 받아가지고 통합해서 조정하고 그래 말미암아서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생겨서 뇌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이런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동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지럽게 되는 것이죠. 특히 뇌가
관이나 손에 이런 뇌신경들이 많이 분포하게 되는데 여기에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어지러움증과 그리고 구토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예. 사실 뇌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럼증이 생기면 생각 근데 빨리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좀 심각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 소위 우리 흔히 말하는 골든 타임. 네.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그 골든 타임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예, 골든 타임은 3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 3시간. 이유는요. 3시간 이상을 뇌 세포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죽어 버리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요. 3시간 이전이라고 해도 뇌는 손상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아하. 병원에 응급실에 가시게 되면은 혈전 용해제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요. 막혔던 혈관이 뚫리면서 반신마비가 되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단순히 어지러운 게 아니라 어지럼증과 함께 팔다리 어떤 감각이 이상해진다든가 또 말이 어눌해진다든가 또 두통이나 구토가 찾아온다거나 또 사물이 잘 안 보인다거나 겹쳐져 보일 때 이때는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가 보는 것이 네, 좋겠네요.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심장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어지럼증이 찾아오나요? 네, 먼저 네. 심장이 하는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심장은 펌프 작용을 통해 가지고 혈액을 우리 전신으로 보내주고 있잖아요. 네.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지면 이제 어지럼증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럴 때가 심부전이라든지 심근경색이 있을 때 그럴 수가 있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있을 때도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어지럼증의 특징은 좀 이렇게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쓰러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양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네. 동시에 이렇게 진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흉통이 있으면은 이게 심장 질환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흉통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 이렇게 심장 질환 우리가 부정맥이나 부전증 이런 게 있을 때도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뇌질환에 의한 그 어지럼증만큼 굉장히 언급을 다툴 것 같습니다. 역시 병원에 빨리 가야 되겠죠, 이것도? 네, 부정맥으로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혹시는 심정지까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한다면 맥박이 잘 뛰질 않는다고 한다면 심폐소생술을 얼른 해가지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갖다 확보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심장질환뿐만 아니고 저혈압이 있는 경우 우리 저혈압이 있으면 혈압이 뚝 떨어지니까 뭔가 혈압이 뚝 떨어지면 아득하고 혼미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흔하게 경험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사실은 우리가 앉았다 갑자기 일어서거나 누웠다 갑자기 일어섰을 때 눈앞이 좀 캄캄하고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증상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예. 그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설 때 중력에 의해서 혈류가 다리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요. 그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져서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했을 때는 자율신경을 자극해가지고요. 다리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수를 늘려서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혈압약을 들고 계실 때는요. 이런 보상이 잘 되지 않아서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는요, 혈관 확장제라든지 이뇨제 같은 혈압약을 드시고 있을 때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 갑자기 일어서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이 와서 쓰러져서 낙상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고혈압이신 분도 기립성 저혈압이 찾아오실 수가 있네요.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실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이 항상 24시간 일정하게 우리 혈압을 유지시켜주지 않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약 때문에도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고혈압 약 말고도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들이 또 있습니까? 네.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어지럼증을 잘 유발하는 약이죠. 예, 예. 그뿐만이 아니라 소염 진통제라든지 일반적인 감기약도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럼증이 계신 분들은 이런 약을 드시는 거를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코감기 걸리면은 그 코감기약 중에 보면 항히스타민제가 네, 들어가 있던데 그것도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이에요? 네, 항히스타민제 굉장히 유명하게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약입니다. 예, 예. 콧물을 막아주고 알러지 때문에 쓰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요. 네. 사람마다 그 정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예민하신 분들은 그 약을 조금 약하게 드셔야 됩니다. 예, 예. 그 정형외과 영역에서 자주 약 처방하는 소염 진통제. 네. 그 중에 이제 패치형 진통제가 있습니다. 붙이는 거요? 예,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마약 성분이 좀 포함되는 경우가 자주 있고. 전 붙이는 건 먹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굉장히 있어요. 많이 아프면 그것까지 이용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부작용 중에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있는데 사실은 이 패치형 진통제를 하시는 분은 좀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예, 좀 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립성 저혈압이 예. 제 주위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넘어져서 치아가 부러졌다는 이야기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딱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자주 일어나면서 이렇게 낙상 같은 손상을 입었을 때는 교감신경을 좀 흥분시켜주는 그런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서거나 누웠다 일어설 때 천천히 일어서고 옆에 있는 그 벽을 좀 잡고 일어서기도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탈수가 되면은 혈압이 더 많이 잘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때 땀을 많이 흘릴 때 특히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서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고요. 예,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약물들이 이제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혈압약이라든지 이뇨제를 사용할 때 상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서 귀에 문제가 있을 때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귀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어지럼증이 오나요? 네, 귀에 문제가 있을 때 어지럼증이 가장 흔한 그런 예. 이유입니다. 이석증이라고 하는데요. 이석증을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요. 양성, 돌발성, 위치성, 현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려워요. 상당히 예. 어려운 그 용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메니에르병하고 전정신경염이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먼저 좀 이석증을 설명드리면요. 이석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아시잖아요. 주변에서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우리 그 귀에는요 위치를 잡아주는 전정기관이 있는데 여기 이석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석에는 작은 돌부스러기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석이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빠져나와서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은 그러면 막 어지럽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이석증이 있을 때 증상의 가장 특징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를 이렇게 돌릴 때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이 그렇게 심한 어지러움증이 있는데 이것이 수분 이내, 대개는 1분 이내에 갑자기 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재발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재발하게 될 때는 이석 취안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치료를 통해가지고 그 이석을 자기 자리에 다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훨씬 그런 증상이 좋아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잠도 앉아서 주무시던데요. 앉아서. 아닌가요? 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예. 자다가 일어날 때 머리가 움직일 때 예. 이런 이석증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석증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히 이제 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머리에 충격을 받았거나 과로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머리를 갑자기 움직일 때 이석이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굉장히 조심하면서 머리를 움직이겠죠. 그 사실 임수민 아나운서도 이석증은 지금 아시는 것 같고요. 네. 이석증이라는 건 뭐 일반인들도 아는 사람이 참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메니에르병, 그다음 네. 전정신경염은 이름도 좀 어렵고 생소해요. 네. 그중에 메니에르병부터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메니에르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처음 발견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다시 귀의 구조로 들어가 보면요. 귀의 구조는 소리를 듣는 기관이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 달팽이관에 림프가 이렇게 차 있거든요. 림프가 그런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뭐가 막혀가지고요. 그 압력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먹먹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또 삐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이명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메네르병이 있을 때는 어지러움증이 갑자기 찾아와서 수시간 지속을 되다가 없어지는데요. 이것도 자꾸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 좀 그 이런 증상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죠. 예,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수분 이내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반복을 하고 또 메니에르병은 몇 시간가량 지속이 되다가 그치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좀 귀가 먹먹하고 이명, 귀에 소리도 맞습니다. 들리고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렇다면 전정신경염은 어떤가요? 네,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 때문에요. 그 몇 주 전에 감기를 앓았던 그런 병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 이후에 전정기관에 있는 신경이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어지러움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하. 전정신경염이 걸리게 되면은 2일 내지 3일까지는요, 굉장히 심한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몸을 잘 가누지를 못하고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한 4, 5일 정도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네네. 완전히 회복되려면은 몇 달까지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지럼증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불안증이나 공황장애, 과도한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요인에 의해서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편두통이 있을 때도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그럴 땐 어지럼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립저혈압이 장기간 계속 반복되면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던데 치매와 기립저혈압이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살펴볼게요. 기립성 저혈압이 장기간 계속되면 치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지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신데 이 기립성 저혈압은 꽤 흔한데 정말 치매 위험까지도 높일 수가 있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기립성 저혈압이 되면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지게 되는데요. 네.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요. 뇌신경에 손상을 줘가지고 치매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연구 보고에 하면요, 중년 때 기립성 저혈압이 자주 있었던 사람들이 한 20, 30년 지난 다음에 치매의 위험률이 더 높아졌더라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좀 평상시에 이렇게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요,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금연, 절주, 음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라든지 이런 때 천천히 일어나셔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특히 약물이 기립성 저혈압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물을 드시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에 지금 요즘에 아나운서 질문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평소에도 궁금했어요. 고혈압은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병을 야기한다. 그런데 저기압은, 저혈압은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립성 저혈압이 아니고 그냥 저혈압일 때에 문제점은 없는지 저혈압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요 항상 일정하지가 않고 한 번은 높았다 낮았다 이런 것이 변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혈압이 너무 낮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은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제를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로 잠을 주무실 때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24시간 동안 한번 혈압계를 차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혈압만 가지고도 괜찮다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다음 질문, 편두통이 있을 때 어지럼증이 동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편두통이 있을 때 어지럼증이 동반되면 뇌질환하고 좀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같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요? 네, 참 이렇게 환자를 보다 보면 그 구분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죠. 근데 분명히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약 10% 정도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를 듣던지 아니면
빛이 있는 데를 나가든지 할 때 갑자기 눈에 번쩍하면서 섬광암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지러움증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어떤 분들은 며칠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뇌질환 때문에 그런 건지 편도통 때문에 그런지 잘 알 수가 없어서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요. 네. 아무튼 편두통을 잘 치료하면 그래서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어지러움증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볼까요? 또 정신적 요인에 의해서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는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 공황장애 요즘 방송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이 공황장애가 있어도 어지럼증이 온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 불안증 때문에 과호흡이 있을 때는요. 어지러움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 어지러움증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가벼워지고 몸이 이렇게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게 되죠. 예. 사실은 이거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쪽을 잘 치료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그 많은 경험이 있었던 그런 그 어지러움증일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듣거나 조회를 이렇게 오래 섰거나 그러면 갑자기 실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지러움을 느끼면서요. 예. 이런 것들을 미주신경 실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3% 정도에서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얘기입니다. 미주신경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율신경의 한 부분인데요. 네. 그 자율신경이 이렇게 혼조가 돼가지고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정서 적으로 불안정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지럼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어지럼증의 원인이 상당히 오늘 살펴보니까 다양한데요. 마지막으로 어지럼증 관련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지럼증은 사실은 흔히 나타나는 어떤 증상인데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그 원인이 진단이 늦어지면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감별 진단을 좀 잘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지러움증 자체로 넘어져서 낙상이 됐을 때는 골절을 입는다든지 이것도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어지러움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약이라든지 기립성 저혈압을 잘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지럼증은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라는 거 기억하셔서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원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